우크렐레 악기 시도. 이건 안 되겠다.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잘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솔라시도 솔라입니다. 많은 용왕님들께서 정말 예전부터 원했던 시도이기도 하고 솔라시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. 이 시도를 바로 우크렐레 악기 시도! 사실 제가 악기를 뭐 잘 다루지 못하기도 하고 우크렐레는 또 다뤄본 적도 없기도 하고 한데 피아노를 한번 라디오에서 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악기를 막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막 그냥 최악이었어요 그때. 그래서 그 후로 더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 악기랑 노래를 같이 하는 거를 좀 많이 두려워해요. 근데 이번에 한번 우쿨렐레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쉬운 곡을 이제 처음이니까 한다는 의미를 두고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이 우쿨렐레 쉬운 악보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톱도 제가 손톱이 이만하거든요. 안 보이나? 근데 손톱을 더 바짝 잘라야 될 것 같아.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우쿨렐레를 잘 치기 위해서 손톱도 이렇게 깎았어요. 손톱! 어쨌든 이젠 잘 칠 수 있겠지. 아유. 이건 안 되겠다. 이 타법은 안 되겠다. 잔잔 타법으로. 아직 가사가 숙지가 안 돼서 휴대폰을 갖고 왔습니다. Someone over the rainbow. 근데 우쿨렐레가 작아서 좋다. 뭔가 편해서 좋네요.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잘 하면은 솔라시도에서도 보여드리고 공연할 때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간단하게 그냥 연습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. 잘 해볼게요. 예이! 오버 더 레인보우 우쿨렐레 버전. Somewhere over the rainbow, way up.